노벨 문학상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예, 수준이 좀 높은 영화인데 많은 분들이 같이 저 영화와 함께 영화를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동건입니다. 아직 개봉 전인데 이렇게 관심 가지고 우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전 배우들이 다 모여서 무대 인사를 하는 첫날인데요. 그 여러분들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 뭐 앞에서 설경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뭐 요즘 뭐 우리 영화가 이렇게 뭐 사이다 장면 이런 건 없지만 정말 그 한국 영화의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도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인데,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영화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변에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소문,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혁의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예약해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고 나면 나는 어떤 캐릭터가 공감이 됐는지 얘기를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생각하게 하고 여운을 남기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많이 얘기해 주세요.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토요일을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 주시고 봐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네. 우리 젊은 배우들 너무 잘했죠? 그쵸? 네.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시호는 그때 영화 때부터 15kg가 더 쪘대요. 듬직해서 이제 대본이 막 쌓일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들 다 열심히 했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은 역의 홍혜지입니다. 저희 엄마 아빠도 영화를 시청하셨는데 이 관람하시고 나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었어요. 아마 가족분들하고 같이 보고 이야기할 소재가 많은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16일날 개봉이니까요. 많이 많이 소문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가족에서 시호 역할을 맡은 김정철입니다. 일단 이렇게 개봉 전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영화가 끝나면 되게 여운이 많이 남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보셨다면 꼭 지인분들에게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주 역을 맡은 체리입니다. 영화 너무 재밌었죠? 두 번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친구분이랑 손잡고 가시고 세 번째는 가족분들이랑 또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6일 개봉입니다. SNS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 허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만들 때 부모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영화를 완성해놓고 보는데 문득 우리 부모님은 어땠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게 많은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관객분들을 위해